지리산 능선 따라 더 아래 아래로 내려오다 보면 낯선 마을 하나 나옵니다. 은은한 산사의 보살핌 저 아래 옹기종기 모여있는 흙집. 이 흙집은 주인이 수백 번 바뀌었다죠. 인생에서 쉼표가 필요한 순간 간절해지는 한 달 살기. 지금은 누가 사는지 잠시 엿볼까요? 마음 헹구러 오고 싶다면 누구에게나 무료로 빈 집을 내어준답니다. 아, 이분은 아까 보았던 1호 집 청년 승훈 씨. 그는 대부분의 시간을 이렇게 보낸답니다. 무엇이 그림이고 무엇이 풍경인지요. 웬만한 데가 없습니다. 정말 좋은 곳입니다. 특히 이제 작업하기에는 정말 최고인 것 같아요. 일단 모든 작업들이 집중을 요하는 거니까. 그래서 한 달 살기만 세 번째입니다. 아, 그거는 뭐 하노?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그림이 되거든요. 네. 뭔 그림이고 이거? 짝대기 몇 개 꺼놓고 지금의 애가 완전히 돼. 아니 이거 나무 그린 거예요. 나무. 이게 나무라고? 네. 아이고. 원래 그림의 세계가 좀 그렇습니다. 진짜 심오하네. 예, 네, 보이는 대로 그게 진짜 아니에요. 심오하다. 초상화 길어. 아, 네, 초상화. 예, 네, 예, 네, 예. 네. 저쪽으로 앉으세요. 3개월과 10년의 차이가 있을 뿐 한때 이곳이 낯설기는 모두가 마찬가지. 다양하신 분들, 다양한 경험들을 하셨던 분들을 만나면서 그분들의 경험도 또 듣고 되게 재밌어요. 잠시 쉬어가려다가 이 주변 마을로 귀촌해 눌러앉은 사람들이 우글우글하다죠. 초록초록 한번 정들면 도시가 되레 낯설어지죠. 나이부터 살아온 과정까지 비슷한 사람이 한 명도 없는 만큼 각자의 개성을 존중합니다. 손님 이거 좀 잡아두고 진아 절로 가자. 이거 요거 하고 나면 사장님 뒤에 조금만 빼래. 네. 다만 하나, 이 쉼터를 먼저 알았으면 선배, 나보다 나중에 왔으면 후배. 병관 씨는 최고참이자 쉼터 운영자입니다. 세월이 지나면 오래되면 한 번씩 수리를 해야 되니까. 능숙하게 잘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 집을 저희들이 같이 다 처음에 만들 때 다 지은 사람들이니까. 어디가 문제인지 다 알죠. 한 번씩 이제 올라와서 보기도 하고. 집 한 채 뚝딱 지은 병관 씨도 한때는 장작 패는 법도 몰랐다죠. 이 친구도 와서 이제 오래돼가 잘 알아요. 잘 모릅니다 아직도. 그만이 하면 다 알지 뭐. 얼마나 다 알라고. 많이 배워야죠. 뭐 아예 일로 들어서려고. 이유 없이 받고 받은 만큼 또 나누게 만드는 그런 집입니다. 그림 그리는 승훈 씨도 낯선 마을에 정착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선배들이 보호하사 슬슬 홀로 설 준비를 하고 있죠. 여기 있다 보면은 할 일들이 많이
정말 많이 있어요. 아니 일 안 해도 된다는 된다는데? 아 그렇죠. 일을 하실지 안 하실지는 그분의 자유에 맡기는 거죠.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거든요. 공간이랑 여기 계시는 분들에 대한 존중. 종일 그림만 그리고 종일 잠만 잔다 해도 눈치 주는 사람 아무도 없는데요. 집 떠난 사람들 먹고 자는 것만큼은 서럽지 않게 돌봐준답니다. 아따 거추다 크겠다. 네, 뭐 느낌이 좋아요. 잘 될 것 같아요? 네. 여기 텃밭은 다 주인 없이 키우는 것들이죠. 갔다 옵시다. 연하게 모욕 한번 해야지. 거기요. 아이씨. 시끌벅적, 빠릿빠릿 그런 게 없을 뿐 무공의 채소는 물론 무공의 계곡도 매일 드나듭니다. 도시에서 이런 계곡 한번 만나려면 먼 길 나서야 하죠. 우와!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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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맨날 일하고 놀고 그림 언제 그려요? 그럴 때 다 이 시간 됩니다. 아, 그래요? 네. 다른 게 너무 많은데. 다 할 수 있습니다. 아이고, 시원해. 낯선 곳에서 찾은 자유. 진짜 나를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해본 적 없는 시골 살이 좋은 것만 있지 않다는 것도 배워갑니다. 불편하죠. 불편함이 있죠. 이런 거 자체가 불 한번 피우는 것도 많은 노동이 들어가니까 굉장히 불편한데 평소에 하지 못했던 것들 경험하면서 오는 즐거움도 있고 그리고 그 소중함, 불에 대한 소중함을 알게 되는 또 그런 즐거움도 있고 그러니까 평소에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즐거움이 있어요. 지금 혹시 활활 타오르는 인생을 살고 계신가요? 군불은 은근하게 오래 타야 밤새도록 뜨끈뜨끈 식지 않습니다. 그 사이 낯선 이웃 하나 생겼는데요. 이곳에서는 혼자여도 좋고 함께여도 좋죠. 든든한 밥상에 마음 놓입니다. 맛있게 먹어야죠. 그냥 먹는 거. 이제는 선배라고 불러도 되겠는데요. 야, 엄마, 엄마 무슨. 여자는 혼자라 이곳이 더 어색할 것 같은데요. 아, 나무 젓가락 있어요? 거기부터 먹는 거랑 바이. 다르죠, 맛이? 아, 꼭 선생님하고 나 처음 뵙겠다. 진짜요, 선배. 어디서요? 그럼 어디서 오셨어요? 아, 저는요? 네. 동탄에 사는데 네. 남해 쪽에서 왔어요. 남해요? 아. 남해 아는 분 있어갖고. 나는 거제도에서 왔는데 교통소 있다고 왔어요. 아. 교통소에서 있다가 여기서 잠깐 쉬러 왔는데 아, 어쩐지 남한이 딱 마음에 들더라고. 그래갖고 요원 제가 한 3년 다 돼가지고. 뭐 처음 뵙는 분도 계시고 또 지금 오랫동안 계셨던 분도 계시고 마침 같이 하는 일도 계셨는데 어쨌든 오셨으니까 편히 쉬시고 몸도 마음도 건강하게 계시다가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마석이 계속 먹읍시다. 뭐. 먹는 게 남는 거. 잘 먹겠습니다. 감탄 또 감탄. 머지않아 하셨으면 해요. 왠지 다른 아침.
숲길에서 하루가 시작됩니다. 뭐 물 좋고 공기 좋고. 물과 공기가 진짜 보약 같은 느낌이 드네요. 아, 그래요. 네, 맞아요. 그래서 보약 먹는 것 같아요. 네. 하나씩 하나씩 이 풍경, 이 소리와 친해지는 중입니다. 도시에서는 알람이, 이곳에서는 계곡물이 아침을 깨워주죠. 백진이 뭐였다 그게? 됐어. 아, 진짜 정신이 좋긴 했어. 밤새 잘 잤다는 새내기 경숙 씨의 직업은 선생님. 내 마음이 평화로워졌으면 좋겠다 했을 때 이렇게 자연 속에 찾아오니까 저절로 이렇게 굳어졌던 내 표정과 악물고 살았던 이제 공기 때문에 그 뼈들이 열리는 느낌이 들고 너무 평화로워요. 평화로움을 금방 찾아요. 돈을 벌어야겠다는, 살아가야겠다는 그런 걱정 말고 오로지 또 다른 측면에 본인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게 가능해져요, 이 공간에서. 정말 자연이 주는 힘 같아요. 이게 따로 설명을 못하겠어요. 그냥 물 좋고 공기 좋고 많은 분들이 다양하게 쉬고 가시면서 몸 좋아지고 마음이 좀 여유로워지니까 그게 이 공간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남원 귀정사에 있는 숲속의 쉼터. 여러분도 숲의 위로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어이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 뭡니까? 아유, 그룹 지금 채취하고 있는데. 그럼? 두 번째 지금 채취하는 중인데. 이게 지금 그룹으로는 아주 상품이. 좋네요, 상품 좋네요. 진짜 딱 좋네요. 병관 씨가 목공 선생님이라면 약초 선생님은 따로 있습니다. 오늘 저녁은 푸짐하겠다. 지금 현재 이제 미나리 냉이들이 엄청나게. 미나리 냉이? 미나리 냉이? 햄꼬치 먹는 거요. 그리고 미나리 냉이 꽃도 먹고 냉이 지금 현재 너무 커가지고 이 조금 어렸을 때는 그 순으로 그냥 막 먹으면은 기가 막히게 맛있고. 경기도 된다고? 슬기로운 귀농 생활. 하산하기 전에 좀 친해지면 좋겠죠. 주변에 있는가? 어? 땅두루가 제가 여기 두루이다. 어디? 이거 봤죠? 아, 예. 찾으세요. 빠르세요? 예. 이것을 이걸 이제 독활이라고 하기도 하고 땅에서 올라오는 두릅이라고 해가지고 한번 향을 맡아보세요. 엄청 강합니다. 그래서 두릅 말고 이걸 더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 땅두릅을. 이것도 사실 알려고 하면은 모르면은 못 캐는데 이제 형님 계시니까 맞아요. 오히려 이제 이런 자리 통해서 한번 듣다 보면 나중에라도 이것도 다 캐먹을 수 있는 게 많잖아. 엄나무도 있고 뭐 온나무 순 다 따먹은 순도 달래순도 그렇고 다 도움 되는 거 알죠. 잡초인지 보약인지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산나물에 눈 뜨니 왠지 더 재밌어지는 귀촌 생활. 자신감 얻고 또 쉬러 갑니다. 쉼터 위에 다른 쉼터 귀정사입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마시면 한잔 마시려고. 아, 그래요. 아, 아침 선생님 여기 우리 어제 새로 오신 분. 감해. 예. 예,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이게 그 쉼터 그 공동 대표 하고 계시고 요 기동사로 관리하고 계시고. 예. 예, 반갑습니다. 예. 두 분은 뭐 아실 거고. 예. 방은 그럼 어디 있어요? 저 가운데에 그 황토방. 예. 아, 잘 됐네. 평화로운 산사에서 따스한 햇볕 쬐며 담소 나누는 맛. 남의 잔을 바라보며 내 잔 기다릴 때 차 맛은 더 깊어집니다. 드세요. 네, 잘 먹겠습니다. 낯선 마을에서 낯선 사람들과 나누는 차 한 잔. 그 속에 내가 있죠. 다양한 분들이 계십니다.
그렇죠.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사람들이 어울려 사는 거 이게 지금 세상 살아있기도 하고 또 절집의 문화이기도 해요. 어. 네. 그러니까 뭐 오는 사람 막지 않고 가는 사람 찾지 않는다는 말이 있듯이 그런 어울려 사는 것을 굉장히 중요한 가치로 생각을 하죠, 사실은. 예. 그러니까 그런 속에서 어떻게 보면 자기 삶의 안목을 더 넓힐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죠. 꼭 이곳이 아니면 어떤가요? 숲과 강, 바다, 어디든 쉴 곳은 많습니다. 집 떠나 한 달만 삶의 쉼표 잠깐 찍어볼까요?